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물다 센서 수유입니다. 슬슬 수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대학 순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죠.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아무튼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2019년 대학 순위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순위는 교수들의 수준, 학생당 교수 수, 여러가지 시설이나 교수 논문을 바탕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학 순위 탑 10! 10위는 이화여대입니다. 세계 순위로는 31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화여대는 1886년에 개교를 했는데요. 당시 미국인 선교사였던 스크랜튼 여사가 한국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 낮은 것을 보고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현재 이화여대인데요.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화여대 공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여성 공과대학이고요. 논문의 질을 통해 세계 대학 순위를 매기는 CWTS 레이던 순위에 따르면 양적으로 봤을 때는 이화여대가 국내 대학 중에 20위에 해당하지만 상위 10% 이내의 논문 수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논문 수는 적지만 논문의 질이 우수하다라는 뜻입니다. 9위는 광주과학기술원 GST입니다. 세계 순위로는 315위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부터 학부생 모집을 시작해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이스트 다음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두 번째 과학기술원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인지 2016년 기준으로 QS 세계대학 평가의 국제논문 인용 및 교수 수 순위가 세계 2위입니다. 국내 2위 아닙니다. 세계 2위입니다. 8위는 경희대입니다. 세계순위 264위입니다. 1911년 신흥무관학교가 경희대의 전신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대표적인 국외 독립군 양성학교입니다. 그게 시간이 흘러서 1949년에 신흥초급대학으로 설립이 되고 1960년에 경희대학교로 개칭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로스쿨을 모두 보유한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납니다. 왜냐면 전공이 다양한 종합대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역에서 폭넓게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경희대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경희대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여보세요? 아니 그... 네? 영상 만들어? 아 네, 영상 만들고 있죠. 학교가 경희대시잖아요. 예. 그 다름이 아니라 국내 대학 순위 8위에 등재가 됐어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한번 경희대 학생으로서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자랑요? 네, 경희대가 다른 학교와 다른 이런 게 있다. 학식이 맛있다? 다른 학교보다? 7위는 한양대입니다. 세계순위 151위입니다. 1939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네이처인덱스 2017 이노베이션에서 논문당 특허 피인용지수 부문에서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세계대학 2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용기술 개발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평가되는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6위는 연세대입니다. 세계순위 107위에 등재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THE의 2019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산업, 혁신 및 인프라 부문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산업, 혁신 및 인프라 부문은 연구와 특허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서 사회혁신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하는 부문입니다. 5위는 성균관대입니다. 세계순위 100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연세대보다 성대가 더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성균관대가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국제화, 산학협력, 연구역량 강화 등에 힘입어서 각종 국내외 대학평가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THE 세계의과대학 랭킹은 국내 1위, THE 세계대학 랭킹은 2위, CWR 세계대학 랭킹은 국내 3위, 레이덴 세계대학 랭킹 국내 7위,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대학 순위 국내 2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4위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세계순위 86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죠. 고연전... 아니지 연고전? 예, 그래. 3위는 포항공대입니다. 세계순위 83위를 기록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일명 포스틱이라고 불리는 학교입니다. 1986년에 당시의 포항제철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청나게 파격적인 장학금과 좋은 인프라, 인서울 수준의 교수진들 덕분에 개교 당시에 서울대와 입학 성적이 맞먹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2위는 카이스트입니다. 세계순위로는 40위입니다.
과학인재 양성 및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국립특수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특징이 100% 기숙사 생활입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학과가 없고요. 2학년이 돼서야 전공을 정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를 개발한 곳이 카이스트고요. 우리별 1호, 2호, 3호, 과학기술위성 1호, 3호, 나로 과학위성을 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망의 1위 서울대입니다. 세계순위 36위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입니다. 예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최고봉이고요. 국내를 넘어서 해외대학과 견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학교입니다. 예, 이때까지 국내 대학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순위를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좋네, 어디가 나쁘네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요즘 학교로 사람을 평가하나요?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백으로 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